일주일 후 규제가 전혀 없어 인기라는 대전. 그 중에서도 세종시에서 만난 여인이 강력 추천한 둔산동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자는 다짜고짜 갭 투자금부터 묻습니다. 5천 정도는 최하, 그죠? 5천 갖고는. 5천 갖고 안 힘들어요? 지금은 거의 7천, 45평, 8천 이상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 새 2천이 더 오른 집값.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6월 초에 중순에 오셔가지고 그때 하셨던 분들은 짭짤하죠 지금.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효과가 달라지니까 3억 7천짜리 집 안 없어진 분까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 나오자마자 뭐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랬어요. 1층도 찾아내가 사시니까 지금은.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무척 바빠 보입니다. 대전이 요새 핫하다고. 대전 물건이 없어요. 대전 소식을 너무 늦게 들으셨는데. 그래요? 이미 지금 물건이 없는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한 개도 없어요. 아, 누가 다 사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 같은 분. 이렇게 투자하러. 투자하러 전국에서. 아, 전국에서 와요? 네, 서울하고 아래역에서 서울, 대구, 부산 분이 제일 많지.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때마침 아파트를 사러 왔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전세가 포함된 갭 투자용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 확실히 실수요자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소연이와 45평 전세도 맞추기 어려우실까요? 동생이 아니에요? 전세 전세는 아니고. 그중 한 사람이 설명을 듣다 말고 황급히 일어섭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문에 가요.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종. 아, 세종에서 오셨어요? 우리도 다 서울 수원에서. 수원에서. 실제 모두가 대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대요? 강의가 있으셨대요, 이 여자를. 그래서 정신이 좀 다 빠졌어요. 아, 강의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그게 되게 파급력이 큰가 봐요. 파급력이 크고요. 일단 저렇게 떼거지로 오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들. 집주인들도 그렇고. 저렇게 오셔도 지금 하실만한 물건이 없어요. 부산동 사람들은 잘 몰랐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8월, 9월 뭐 이때가 피크였어요. 대전 둔산동 역시 스타 강사 빠시용이 찍어준 지역입니다. 대전시의 지금 서구에는 뭐가 있어요? 둔산동이 하나 있어요. 서구 둔산동. 그런 거 아마 들어보실 텐데 둔산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자리도 많고 상업소리도 많고 학문도 기가 막히고 학문 같은 거. 서울로 가게 되면 강남도 같은데.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부동산 카페 북극성. 카페 운영자이자 스타 강사인 북극성주. 그는 둔산동의 특정 단지까지 찍어줍니다. 둔산동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가장 최강의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특히 크로바 아파트는 교통, 공원,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물건이다. 부성주님은 어디에 무슨 아파트 갭 투자할 만한 곳 그런 데를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전은 둔산동, 월평동, 그러니까 둔산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 같은 곳이다. 둔산동은 크로바 아파트 같은 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올라 있더라고요. 4억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게 제일 비쌌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가니까 6억이 넘더라고요. 스타 강사들이 찍어준 지역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갭 투자가 용이하고 실수요가 많은 곳. 그 다음은 학군이 좋거나 학원 밀집 지역.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 추격 매수가 이어져 계속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참 오르다가 결국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왜냐면 얘가 80까지밖에 안 오를 건데 얘 때문에 1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0까지, 120까지 올라갔을 때 1차 야를 따라 들어갔던 애들은 120을 번 거죠. 나머지 두 번째 들어간 애들은 80까지 떨어지면 40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피해자들이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랬구나. 다음에는 얘 말을 듣고 좀 더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웃은 거죠.